미국 정부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반정부 인사 나발리 사망의 책임을 물어 신규 제재를 발표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최대 규모인데 한국 기업도 한 곳 포함됐습니다. 워싱턴에서 김영구 특파원입니다. 미국 국무부와 재무부가 발표한 러시아 제재 대상에는 500개가 넘는 단체와 개인이 포함됐습니다. 러시아 최대 국영 해운사인 소브 콤플루트, 석탄에너지 회사 수크 등 방산업체와 에너지 기업, 그리고 러시아 국영 카드 결제 시스템인 미르 운용사 등 금융기관이 주 대상입니다. 러시아 반체제 인사 알렉세이 나발리의 옥중 의문사에 연루된 교도소장 등 개인 3명도 포함됐습니다. We will continue to make sure that we hold Putin's aggression accountable and raise the cost on his not just him but also his enablers. 미 상무부도 해외 기업 93곳을 수출 통제 명단에 올렸습니다. 한국의 법인을 등록한 한 국제 무역 회사도 포함되었는데 미 정부 허가 없이 러시아에 기계 장비를 보내는데 연루됐다는 게 상무부 설명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미국이 우크라이나를 떠날 거라는 데 베팅하고 있지만 미국은 떠나지 않을 것이라며 푸틴이 틀렸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나발리의 부인 율리아 나발라야의 이름을 잘못 부르는 실수를 했습니다. But one thing I made that was made clear to me is that Yolanda is going to she's going to continue the fight he had on the way. So we're not letting up. 유럽 연합도 법인과 개인 등 194건에 대한 러시아 제재를 발표해 미국과 보조를 맞췄습니다. 여기에는 북한 강순남 국방상과 미사일 총국이 포함됐습니다. 러시아는 미국과 유럽연합의 제재에 대해 노골적인 내정 간섭이며 불법이라고 반발했습니다. 워싱턴에서 JTBC 김형구입니다.